자,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미 사이언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 00893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30일 오후 1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늘 장 초반에 조금 강세를 보였다가 좀 하락이 나왔죠. 다시 조금 저점을 잡고 다시 좀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수는. 자, 코스닥 지수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도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에 비해서 좀 강한 것은, 자, 지금 이제 여기 장 초반에 시작했던 여기 지금 포인트 3030, 1032 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일단 21선, 61선을 좀 지지대 삼아갖고, 갭을 딱 정확하게 메꿨죠. 메꿨고, 현재, 지금 망치형 봉으로 현재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일단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좋다. 일단 21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랑, 21선 밑에서 좀 있는 거랑 조금 천지 차이죠. 자, 어쨌든 간에 현재 코스닥 중소형주 관련주들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치 테마주도 괜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에서는 좀 기관들이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네요. 기관들,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이런 쪽에서 외국인들 계속 매도하고요. 자, 코스닥 지수도 현재 초장에 조금 매도를 치다가 다시 외국인 매수세로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자, 어쨌든 그런 지수의 어떤 약세로 인해 갖고 코스피의 어떤 약세로 인해 갖고 지금 한미 사이언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 자, 요 매물대에서 좀 저항을 받았습니다. 저항을 받았고 뭐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오늘 21선 부분만 조금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괜찮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오늘은 조금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나오네요. 어쨌든 제가 요런 구간에서는 담아볼 만하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죠. 요런 구간은 담아볼 만하다. 그 이유는 일단 여기 매집을 했던 여기 근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매수를 해볼 만한 위치다. 위치에 왔다. 이 매집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줬고 이제 다시 조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21선 돌파 이후 다시 조정받았기 때문에 매수해볼 만한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본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1차 지지 라인을 일단 5일선 정도로 보시고 5일선 부근 접근은 아직까지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한미사이언스는 이제 기관 특히 이제 연기금이 엄청나게 이제 매집을 해놓은 그런 종목이죠. mRNA 백신 이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기타 이제 제약 바이오 업계에 있어 갖고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비코로나 제품도 굉장히 탄탄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잡아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뭐 한미사이언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저희 6가지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무료 추천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전 한 7시 57분부터 해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증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요. 9시 정도 되면요,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잘 공지사항을 잘 참고하셔갖고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AP투자연구소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어플이니까 혹시나 테마주 주식은 뭐 처음 접해갖고 이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는 분들, 그리고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 어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혹시나 뭐 저희 AP투자연구소에 주식 관련해갖고 문의가 있으시면 1833-6014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